야, 도끼 20페이지 펴세요. 답을 맞춰볼게요. 자, 필기 잘해야 돼. 연필 다 쥐고. 연필 다 줬니? 자, 그렇지. 일단 1번은 우리 20번의 1번 답이 디프레션이지. 우울증이야. 우울감, 우울감, 디프레션. 들리지? 선생님 소리 들리지? 디프레션 다 적어 넣으세요. 20페이지 1번. 자, 2번은 effect. 3번은 disappear. 4번은 temporarily. 5번 mental. 6번은 spatial. 7번은 improve. 자, 채점하고 계시죠? 자, 8번은 found out. 9번은 governor. 10번은 suggest. 11번은 popular. 12번은 relaxed. 13번은 mistakenly. 선생님, 14, 예? 9번 잘못 들었어요. 아, 9번은 governor. 연우야, 그러면 14번 불러도 돼? 네. 14번은 weather. 자, 21페이지 가서 21페이지 맨 위에 이건 선생님 적어줄게. 예문이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가 smarter 이렇게 들어가면 돼. smarter. 자, 두 번째는 described. 자, 세 번째는 temporarily. 자, 네 번째는 spatial, intelligence. 자, 다섯 번째는 mental, development. 자, 밑에가 이제 stress 이렇게 들어가요. 자, 됐으면 이제 우리 서머라이즈 내려가 볼게요. 아직 더 채점해. 자, 서머라이즈 1번. 자, popular. 두 번째, smarter. 뒤에는 explained. 세 번째 줄에 worked. 네 번째가 for a short time. 다섯 번째가 misunderstanding. 그 밑에가 IQs. 그 밑에는 good for. 자, 밑에 disappeared. 맨 마지막이 pas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맞췄습니다. 뭐 22페이지? 22페이지. 오늘 22페이지 수업할 거야. 얘들아 22페이지 펴봐. 자, 얘들아 22페이지 제목이 머피스 로우야. 자,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노래도 있다 옛날에 우리 DJ DOC의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머피스 로우? 얘들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야. 오늘 있잖아. 하나 일이 꼬이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막뭐 목욕탕 갔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똥 밟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머피의 로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 볼게. 자, 여기다 필기 연필 치워. 자, Murphy's law is not something이 보이지? 자, Murphy의 법칙은 something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something이라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대세서 괄호 열어. The law school students must know에서 괄호 닫아봐. 성윤아, 여기 나왔는 대시 누굴까?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옵션 줄게.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정윤이 안 어. 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지. 그래, 잘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 뒤에 노라는 이 동사가 뭐뭐를 알다 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그럼 이제 니네 대부터 노까지 괄호 묶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something이 아까 그냥 무언가라는데 아, 무언가만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치? 어떤 무언가를 뒤에 볼게. 자, 로스쿨이 법학대학이지. 그치 얘들아? 법대야, 법대. 법대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니래.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법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진짜 법이 아니야. 알겠지? 법학과 학생한테 야, 너 머피의 법 배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나디 아, 유진진아. 얘들아, 그럼 너희 잠깐 이제 거기를 다 살펴보고서 아, 우리 로스쿨이 법학과구나 이런 걸 좀 잠깐 읽고 있으세요. 야, 유진아, 유진이는 그 뭐지? 리스닝 책 선생님 주고 넌 독해 꺼내. 독해 22페이지 펴놓고 이따 답을 내가 추리 잘 맞춰줄게. 됐어? 오늘 그러면은 그 부분 부분마다 모르는 것 좀 받아서 적어. 알겠지? 22페이지 딱 들어갔거든?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 Murphy's Law인데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지금 한두 줄 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법칙, 로우라고 해가지고 법학과 학생이 배우는 진짜 법이 아니야. 두 번째 줄 알거든. expression 거기 뭐야? 두 번째 줄에 the expression is often used to say 그 문장 볼 거야. 자, expression이란 단어가 뭐냐? 뭐예요? 표현이야, 표현. 얘들아. 그러면 그 표현은 그랬어. 그 표현이 뭐냐? 아, 그럼 Murphy의 법칙이란 Murphy's Law라는 이 표현은 법학과 학생이 배우는 법도 아니면 무엇이냐? 종종. 자, 다 동그라미 쳐. 이즈 동그라미 치고 유즈도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이거 수동태인 거 딱 보이지? 그치? 이 표현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To say,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문에 봐봐. 자,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이 뭐였지? 만약에 무언가가 잘못될 수 있다면 그랬는데 go wrong에 밑줄 쳐. 여기서 go가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go wrong은 잘못되다라는 의미야. 만약에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다라면 it will, 그것은 반드시 잘못될 거야. 이런 게 머피의 법칙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머피의 법칙이 뭐냐? 하루 종일 일이 꼬이는 거야. 아, 아까 막 목욕탕을 딱 갔는데 목욕탕이 오늘따라 또 문을 닫았어. 아, 막 그런데 돌아오는데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나만 막 똥물 다 튀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이 꼬이는 게 Murphy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예,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There are plenty of examples가 보이지? 자, 얘들 우리 아래다 동그라미 쳐. 야, 얘가 동사거든? 그러면 니네 앞에 있는 there is 주어가 아니야. 이제 there is there라는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해. 주어 동사가 박혀 있어요. 그 주어가 어디냐? 밑줄을 쫙 쳐봐. Plenty of examples of Murphy's Law까지 밑줄을 쫙 쳐봐. 여기가 주어야. 근데 너희 plenty of라는 단어가 까맣게 되어있지. 그 의미가 많은이에요. 많은. plenty of는 그냥 많은이야. 자, 이 수량 형용사인데 요 plenty of를 many로 바꿔줘도 돼. 여기서는 many, 아니 plenty of, many로 바꿀 수 있어. 그냥 많은. 자, 많은 example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example이란 단어가 예, 예를 들어 할 때 예, 그치? 많은 예들이 있대. 누구이냐? Murphy's Law에 예가 있어요. 자, around us, 우리 주변에도 머피의 법칙 같은 것들이 이렇다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For example, 별표 치자. 얘들아, 이런 말 다 알고 있지? For example 의미가 뭐야?
예를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자, when you change lines at a store, the other lines always move faster 보이지? When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 네가 change 바꿀 때. 자, 라인이 줄이야 줄, 줄 서 있을 때 있잖아. 네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야. 슈퍼에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딱 줄 서 있는데 여기도 줄이 막 여기도 줄이 막. 여기 딱 줄을 서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 나와 있지? 만약 네가 이제 줄을 딱 서 있다가 어 저기가 짧아. 저를 딱 바꿨어. 이게 네가 만약에 at a store 가게에서 줄을 딱 바꿨을 때 the other lines 나 있어요. 얘들 the other lines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으로 받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받는 걸 부정대명사 우리 파트에서 배웠단 말이야. 내가 서 있지 않는 다른 편의 줄이 always 항상 move faster 더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 니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 여기 막 아우 너무 기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이 줄이 짧아. 저쪽으로 딱 바꿨는데 어머 이쪽 사람들 더 빨리 하는 거야.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도 머피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then. 자 그리고 나면 you regret이 보여요. 근데 일단 그 밑에도 까맣게 되어 있거든. 이 잡아봐. 써줄게. 자, regret이란 단어 뒤에 동명사도 올 수가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 다 필기하고 있지, 니네? regret 동명사를 쓰면은 과거에 뭐뭐 했던 일을 후회하다. 했던 일을 후회하다. 자, regret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유감이다라고 해서 그래. 이 니네 그 동명사 파트 remember라고 그 forget에서도 마찬가지. remember forget 동사가 동명사고 하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regret도 동명사는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거고 자 투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유감인 거야. 자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regret이란 단어 뒤에 지금 changing이 보이지? 얘는 change에다 동명사로 바꿨잖아. 그럼 얘가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꿨는데 아유 내가 바꿨던 줄이 이미 더 빨리 가. 그러면 어떻게? 너는 후회하겠지. 뭐를? changing line 줄을 바꿨던 것을 후회하겠지. 그렇지? 아, 왜 바꿨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 일 아니니 그지? 자, in another case. 자, another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여기 나온 거 뭐 the other, another 이런 거 다 부정대명사 파트에서 배웠어. 또 다른 케이스, 경우에 예를 몇 개 들어주는 거야. 이제 머피의 법칙이 어떤 거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또 다른 경우에 언니를 much awaited picnic day가 보이는데 앞에 난 언니라는 전치사 동그라미 쳐봐. 자, 이 어는 너희 뒤에 피크닉 데이 보이지? 자, 이 전치사 오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를 쓸 때 뒤에 데이가 나와요. 무슨 날, 무슨 날, 일요일에, 월요일에 할 때 데이 있잖아? 그때는 오늘 붙여야 돼. 오케이? 자, 언 플러스 요일. 아니면은 특정 날.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월요일에 on Monday. 크리스마스 날에 on Christmas day. 자 여기는 피크닉 데이가 무슨 날이야? 소풍 날이야. 그치? 자 your much awaited가 아주 많이 기다려온. 또 다른 경우엔 네가 아주 많이 기다려온 소풍 날에 하지만 나 열흘 후면 소풍 가 막 이러고 기다렸어. 근데 이 suddenly starts raining이 보이는데 일단 그 앞에 이세다 동그라미 치고 여기 나온 이시 무슨 이시인지 나한테 좀 얘기를 해봐. 이게 그것이야? 뭐야? 그러면 내가 다 몇 가지 부르고 여기서 찾아봐. 1번은 대명사이시다. 그것이라네. 2번은 가주어다. 3번은 비인칭주어다. 여기까지 찾아봐.
성윤아. 그렇지. 3번이야. 비인칭 주어죠. 가주어가 되려면 뒤에 투부정사 같은 진주어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비인칭이야? 날씨에 있잖아. 자, 우리 날씨나 날짜나 시간, 요일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을 쓰지.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몇 시예요? 7시예요. It's 7 o'clock. 밖에 더워요. It's hot outside.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날씨나 날짜나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이스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뒤에 비 온다 의미 있잖아. 그치? 자, sudden이란 뜻은 부사로 갑자기야.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렸던 소풍 날에 갑자기 start 시작합니다. raining 비가 오기를. 자, 근데 니네 start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다 올 수 있어. 의미 변화도 없어요. 그럼 니네 마음대로 쓰면 돼. 여기 나와 있는 we start raining을 자, start to rain으로 바꿔줘도 되지. start to rain. to rain으로 바꿔도 돼. 이런 게 머피의 법칙이야. 아니 잘 나가다 막 하루 종일 화창하고 막 해가 쨍쨍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소풍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자, in that case. 일단 이때 케이스는 경우에 앞에도 났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면 그런 경우에. 자, you might start screaming 보이는데 앞에 나온 might란 아이는 조동사예요, 얘들아. 조동사 우리 may 알지, may. 자, 조동사 메인은 의미가 아,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지. 네,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에다 의미를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아, 그는 아플지도 몰라. 그렇지? 그가 거기 갈지도 몰라. 이런 추측을 더해주는 건데 여기 나오는 마이트라는 아이가 누구냐면은 이 마이트도 일지도 몰라라는 의미야. 의미는 똑같은데 이 메이보다 마이트가 추측이 들었을 때 더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메이 써도 돼요, 여기다가. 자,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스타트랑 붙여봐. 이런 경우 너는 아마도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스타트에다가 추측의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주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스타트 뒤에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다 와요. 그래서 뒤에 스크리밍이 우리가 스크림이 비명 지르는 거거든. 여기서 to scream으로 바꿔도 돼. 이런 경우는 너는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거야. 뭐라 그래? Why me? 아, 왜 나야? Why today? 아니 왜 오늘이야? 하필이면 이렇게 비명을 지를 거란 얘기지, 그치? 얘들 그 머피의 법칙이란 노래가 있다니까. 옛날에 그 DJ DOC가 부르던 노래야. 그 막 이런 거 있어. 뭐 미팅을 나가서 속으로 아, 저 여자만 아니면 좋겠다 그랬는데 짝이 그 여자랑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머피의 법칙. 자, 그다음 밑에 세 번째 단락 볼게. 자, although it is not clear who first coined expression이 보이는데 자, although에다 별표 쳐.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했어. although 의미부터. 기억 안 나? 비록 뭇뭇일지라도. 얘들아 이거 접속사야. 그래서 이제 although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반드시. 자, although 썼지. 그러면 뒤에 문장이 우선 1번 문장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따라 나오고 또 하나의 문장이 따라 나와. 그래서 내가 별표 치라는 게 얘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접속시켜준 접속사야. 자, 의미는 비록 뭇뭇일지라도 라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아, 비록 그는 가난한데 그는 행복해. 비록 그는 아팠지만 학교에 갔어. 이런 문장. 자, 같은 단어 얘들 올도 같은 아이가 올 앞에 빼고 도 써도 돼. 이분도 써도 돼. 이런 아이가 다 같아요. 의미가 도, 올도, 이분도 원에 자, 접속사로 비록 뭇뭇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져. 자, 뭐 although 뒤로 쭉 가봐야 돼. expression 뒤에 콤마 찍혀있지. 그렇게 두 문장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although 뒤에 이때 서유가 서유 우선 우리 쓰는 얘기 봐서 자 빨리 22페이지 지금 펴봐. 자, 그럼 although 뒤에 이시 주어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 있잖아. it is not clear who가 보이지. 그치? 잠깐만. 자, 이세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 위에다가 가주어라고 쓰세요. 22페이지 서호야. 가주어라고 써봐. 얘들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니네한테 입 나왔을 때. 이 이시 누구야? 라고 물어봤지? 얘는 가짜 주어야.
가짜 주어란 얘기는 진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주어가 who first coined the expression이야. 거기를 괄호 묶고 진짜 주어라고 쓰세요. 그 원래 이 문장은 뭐냐면은 who first coined the expression is not clear의 문장이야. 근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주어가 기니까 가짜 주어 있을 쓰고 그 진짜 주어를 뒤로 밀었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도 그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자, 후부터 가볼게. 니네 여기 나오는 후는 니네가 배운 관계대명사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이 후 앞에 사람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얘는 의문사야. 누가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누가 처음으로. 얘들 뒤에 난 코인이라는 단어 동전 아니다. 동사로 코인이라는 단어 동사로 신조어를 만들어내다야. 얘네 요즘에 신조어 많잖아. 우리가 생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은 단어 막 만들잖아. 이렇게 신조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코인이야.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비록 누가 처음에 코인을 만들었는지 the expression 그 표현을 만들었는지는 앞으로 가봐. not clear. 자, 우리 clear이라는 형용사는 분명하냐? 분명하진 않지만 다시 말해서 아니 누가 뭐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냐? 그건 분명하진 않지만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on Murphy's law가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there are the are에다 동그라미 얘가 동사야. there 주어 아니라 그래서 주어 어디 있어? two different views on Murphy's law가 주어야. 알겠지? 이건 주어 동사 도치 구문이에요. 그냥 there is there라는 있다야.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뷰에다 밑줄 의견이란 뜻이야. 의견. 아, 저 어쨌든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 개의 의견이 있대. 이제 Murphy's law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 잠깐만. 소호야, 너 이따가 이거 있으니 새거 받아봐야 되겠다. 다 끝났네. 잠깐만, 오늘 8월 13일. 자, 얘들아, 여기, 너 뭐 어디 있지, 지금? 어디냐, 내가? 아, it was named after. 자, it was named after Edward A. Murphy가 보이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 있거든. 자, name after 밑줄 치세요. 자, 얘들아, 이 name이 이름이잖아. 동사로는 이름 짓다야. 네임이 이름을 짓다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빠는 my father은 아 우리 아빠가 내 이름을 똥개라고 지었어. 이렇게 써볼게. named me 똥개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아빠가 지었다 내 이름 똥개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name after를 쓰면 무슨 얘기냐? al after b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짓다야. 자, 저거 A를 B의 이름을 따서 짓다. 이거 아빠가 내 이름을 똥개 이름을 따서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F처럼 쓰는 거야. 잠깐 외우고 있을게요. 근데 지금 책에는 다르게 나왔지. 네임드하고 애프터가 붙어있는 이유는 얘가 수동태가 됐어.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야. A가 목적으로 나가고 B named after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A는 B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모피론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이렇게 이 누가 이 표현을 만들었는지 처음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두 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was named after. 자, 에드워드 A. 머피는 이 사람 이름이거든. 에드워드 A. 머피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졌대. 이 사람 이름이 머피니까. 자, 너희 그 에드워드 A. 머피 뒤에 콤마 보여? 쉼표 보이지 얘들아? 그 쉼표가 동그라미 쳐. 얘가 동격 쉼표야. 동격이라는 건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이 같다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콤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얘 콤마가 동격 콤마라 그래.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US Air Force 엔지니어인데 얘네 우리 Air Force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공군이야. 우리 육군, 공군, 해군 그러지. Air Force가 공군이야, 공군. 미국의 공군 엔지니어래.
근데 그 사람하고 도대체 이 머필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열렸을까? 한번 보자. 자, one day. 어느 날이에요. 자, 과거에 그냥 어느 하루, 어느 날. He was carrying out an important task가 보이죠? 자, 여기서 니네가 동그라미 쳐. Was carrying out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쓰고 동사 ing를 쓰면 이건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치? 하고 있는 중이었단데 carry out이라는 의미에서 이 carry가 원래 carry라는 아이가 가지고 다니다야. 그래서 니네 이 가방 끌고 다니 carry어 그러잖아. 그 carry가 뒤 out에 붙으면은 일을 하다 수행하다 의미가 돼. carry out은. 그럼 어느 날 그는 중요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었대요. 중요한 테스트를. 이 아까 나왔던 에드워드 A. 머피라는 사람이 공군의 그 기술자인데 중요한 일을 갖다 수행하고 있었대요. It failed because one assistant made a mistake가 뭐지? 그것은 fail 했다가 뭐 fail? 실패했대. 중요한 실험하는데 실패했는데 because, 왜냐하면 one assistant. 얘들 혹시 남자애들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보다 뭐 assist 이런 용어 들어봤지? assist가 도와주다거든. 그래서 assistant가 조수야, 조수. assistant가 뭐 밑에서 이렇게 일 도와준 조수. 뭐 우리 대학교에서 조교 이런 사람도 어시스턴트라고 그래. 자, 어쨌든 이 사람 엔지니어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이 한 조수가 made a mistake,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험이 어떻게 돼? 이제 실패란 말이야. 자, there were no bad injuries. 너가 뭐 아까 이 대로 대어리즈 대로 정말 많이 나오잖니. 그치? 월이 동사야. 주어 어디 있어요? No bad injuries가 주는 거죠. 이제. 자, injury라는 단어에 까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복수 형태로 나 있고 원형은 이거예요. injury. 얘들 injury가 부상이야. 부상. 우리 부상 입을 때 있잖아. 다칠 때. 그치? 부상이 injury. 근데 어땠대? 부상은 no. 나쁜 부상은 없었대. 자, 뒤에 붙어 있는 도우는 그러나란 뜻인데, 우리 뭐 그러나 할 때 뭐 however도 있고 but도 있고 되게 많거든. 근데 이 도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장 앞에 못 써, 뒤에 써 줘요. 얘는 앞에 나서 뭐 do, there were no bad injuries를 쓸 수가 없어. 뒤로 가야 돼. 다행히 그래도 실수는 했지만 뭐 크게 나쁜 부상들은 없었대요. 나 top of the failure, Murphy said about the assistants. If there is any way to make a mistake, he will.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not happy with. Happy, 행복한이지. 근데 굳이 있잖아. 뭐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not happy with. 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뭐해? To failure. 얘는 이 failure에 fail이라는 동사 보이지? 얘 failure이 그 fail의 명사형이에요. 실패라는 명사예요. 이거 기분이 안 좋겠지. 조수가 실수해서 중요한 시험을 망쳤으니까. 자, 그 실수, 실패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머피가 말했습니다. 자, about the assistant. 자, 그 이제 조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if there is any way to make a mistake가 보이죠? 여기 there에서 또 나왔어. 누가 동사야? 나 누가 얘기하는 거야? There is any way to make a mistake. 그래서 누가 동사야? is가 동사지. 그치? 주어는? any way to make a mistake까지. 여기서 얘들아, 이 way는 방법이야. 아, 이 사람 뭐래? 야, 그냥 any way.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냐? to make a mistake. 우리 요즘에 투부정사잖아요. 이제 make a mistake가 실수하다인데 얘들아 이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하면 돼? 실수를 할 방법. 앞에 명사가 있네. 그리고 해석이 할로 해석이 되네. 이게 무슨 용법이었지? 형용사 용법이지. 아 이제 이러는 거 조사한테 야 이게 뭔말 실수할 방법만 있으면 he will. 걔는 그렇게 할 거야. 짜증나니까 아 정말 실수할 무슨 문제만 있다면 정말 쟤는 그냥 다 실수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later, however, 자 however 별표 의미 뭐죠? 그러나 later 나중에 USAF가 보이는데 얘들아 이게 뭐냐면 US Air Force 줄임말이야. 아까 미국 공군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자 미국 공군의
뒤에 코로넬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얘들 이제 군대에서 코로넬이 대령이야, 대령. 대령. 자, 대령인 존 폴스탭 이름입니다. 존 폴스탭이 포커스드 온에 같이 비출죠. 이거 함께 외워야 돼. 나 포커스 온이야. 뭐뭐에 집중하다, 초점 맞추는 게 포커스 온이야. 그래서 우리 사진 찍으면 포커스가 안 맞아 뭐 이러잖아, 그치? 포커스 온이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공군의 대령인 존 폴스탭이 초점을 맞췄을 때 어디다 맞춥니다. 브라이트 사이드가 보이거든. 이 브라이트 사이드가 일단 긍정적인 면이야.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야, 뭐, 너,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실수. 이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이제 봤을 때야. 자, in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까 이 사람처럼 부정적으로 막, 너 실수. 이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았을 때. He said, 자, 이제 그렇게 바라봤대요. 자, 그가 이렇게 말했대. We always thought about Murphy's Law that things can go wrong. 이렇게 나와있지. 자, 우리는 항상 thought, 생각했어. 뭐에 대해서? Murphy's Law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 자, that부터 go wrong까지 가는 거야. 자, Murphy로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things. 야, 일들은 can go wrong. 잘못될 수 있다라는 Murphy의 Law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We prepared. 자, prepare 무슨 뜻이야? 밑줄 준비하다, 대비하다가 prepare이야. 야, 우리가 이제 머피로가 뭔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 이제 more 더 많이. 그리고 had no big injury. 아까 쓴 injury 부상이라 그랬지? 큰 부상은 없었잖아. 자, during the test 동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야. 야, 머피에로가 항상 나쁜 일들이 있을 거,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때문에 대비를 해놓으니까 큰 부상은 없었잖아. 이렇게 이 사람 브라이트 사이드한 면을 봐줬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잠깐만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거 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쉬어요. 그지? 쉬기 때문에 숙제가 좀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우선은 23페이지는 자동적으로 숙제고 뒤에를 넘겨봐. 이제 뭐또 혹시 너희 뭐그 다음 주 대체 월요일인데 뭐 나오는 일은 없겠지? 그런 것도 잘 기억하지. 우리 어찌 노는 날은 잘 기억하고 안 오겠지, 그지? 24페이지 넘겨봐. 요거 지금 같이 해줄 거야, 단어.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메뉴에 우리 어시스턴트가 뭐야? 조스. 자, 코인이 뭐였지? 아까 동전 아니고? 신조어를 만들어내다. Prepare, 준비하다, 대비하다, regret. 후회하다, regret이 후회하다. 자, 우리 injury, 부상. Plenty of, 많은. 자, carry out은 얘들 되게 간단해. 그냥 하다야. 뭐 일이나 이런 거 수행하다 이런 의미로 하다예요. 자, 그러면 한 20초 동안 봐요. 자, 봤으면 이제 1번 가볼게. A lot of. 얘들 A lot of 뭐야? 그치, plenty of 둘이 똑같아. 많은이란 뜻이지. A lot of plenty of. 자, 두 번째가 to make ready. 준비되게 만드는 거. Prepare. 자, 3번에 to perform이 수행하다. Carry out. Carry out이 수행하다예요. 자, 4번은 damage to a person's body. 사람의 신체에 데미지도 손상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 Injury, 부상. 얘들 5번에 우리 인벤트 하는 게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A new word or expression.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
코인. 자, 6번은 to feel sorry about what happened인데 일단 sorry라는 단어가 미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감일 때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느끼는 거. regret, 후회하다. 자, 7번은 person, 사람인데 whose job is to help someone's work. 그의 일이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는 사람. assistant. 자, 밑에도 같이 볼게. 이제 밑에는 얘들아 영영풀이가 아니라 모양이 그냥 싹막 집어넣게 나고 뭐 과거형도 나고 이래요. 자, mistakes는 알고 있지? 뭐야? 실수. 자, went wrong이 고롱의 과거형인데 얘들아 이거는 가다 아니라서 잘못되다. 자, view 뭐였지? view? 원래 뷰가 경치, 경관이라는 뜻도 있고 의견, 관점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나 있어. 자, screamed 뭐 하는 거 scream? 비명을 질렀다. failed 실패했다. expression 표현. named after, name 이름 짓다인데 after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짓다죠, 이제. 자, 요것도 한 10초 동안 훑으세요. 자,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해볼게. 1번 보자. 자, our team tried hard. 우리 팀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자, 어떻게 됐어? failed겠지. 그치? 이기지 못했다. 그치? 이기는 데 실패했다. 자, 9번은 he made a lot of trouble on his math test. 그는 그의 수학시험에서 많은 뭘 했을까? 실수. 그치? make mistakes니까. 자, 10번에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have different,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대. on how to raise their children. 자, 우리 raise라는 게 손을 뭐 들어 올리다 할 때 쓰고 기르다도 되거든. 아이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다른 뭘 갖고 있어요? views, 관점, 의견 이런 게 들어가요. 자, 11번은 그녀가 뭘 했대? 몰라. When she saw a bug in her food. 얘들아, 벅이 뭐야? 벌레지. 그녀가 음식 속에서 벌레를 보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screamed, 소리쳤겠지, 그치? 자, 12번은 노벨상이제다. The Nobel Prize는 뭘 블라블라? 알프레드 노벨. 알프레드 노벨의 똑같네.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지다. named after. 이렇게 들어가요. 자, 13번에 my plan to give her a surprise party. 내 계획인데 그녀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려던 나의 계획은 went wrong. 잘못됐다 이렇게 돼. 아이고 저런. 자, 얘들아 14번에 이제 빈칸도 중요한데 뒤에 있잖아. It's a piece of cake. 이거 알아둬야 되나?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케이크 한 조각이지. 이게 속담이야.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냐? 혹시 알아? 누워서 떡 먹기. 누워 떡 먹기가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자, 누워서 떡 먹기라는 이 느느는 의미한다. 굉장히 쉽다라는 의미다. expression, 표현. 자, 그래서 우리는 숙제는 자, 페이지 23페이지를 풀고 25 아, 뭐 맨날 하고 똑같네. 많이 줄었더니. 어, 그리고 얘들 이렇게 유니파이브를 그 워크북에다가 해석을 하면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한 5분 쉬어 이제. 자, 123페이지 문법.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그때 우리 얘들 잠깐 답 맞추기 전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 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내가 두 가지 조건. 얘네 또 대답이 없네. 아, 두 가지 조건 뭘 만족해야 돼? 얘는 어디 보냐? 연우야. 아, 투부정사 형용사 조건이 형용사 용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어떤 조건이야? 네, 대답 안 하는 걸로. 앞에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 되고 걔를 해석할 때 니을 받침으로 뭐 읽을 책, 그치? 먹을 빵, 마실 음료 이런 식으로 돼야 형용사 용법이야. 자, 그걸 알고 이제 답을 불러볼게. 123페이지 A번 1번 해석이 마실 이렇게 되죠. 마실, 그치? 123페이지. 자, 2번은 집에 갈. 3번은 할. 4번은 살. 정말 웃긴다, 그치? 리을 받침으로 이렇게 해석해. 자, B번의 1번은 C. 2번은 D. 3번은 A. 4번은 B. 자, C번은 sorry to hear. 2번은 fancy skirt to wear. 3번은 to look old. 4번은 my turn to do the dishes. 자, D번의 1번은 to meet이 되고 옆에는 만나기 위해 to 부정사. 2번은 happy to see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봐서, 감정 형용사. 3번은 easy to cook이야. 형용사가 돼야 되고 옆에는 요리하기에 형용사. 4번은 anything to sell이 되고 판매할 to 부정사 이렇게 돼야 돼. 이따 틀린 거는 오답은 다 봐줄게. 자, 워크북 가서 87페이지. 자, 우선은 to 부정사와 형용사 용법은 자 어떻게 해석이 돼? 뭐뭐 할의 의미로 형용사처럼 명사 대명사를 수식한다.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이제 명사 대명사 뒤에서. 자, 그러면 밑에 빈칸에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지? 빈칸 이렇게 우리 동그라미 네모에. 자, 부사적 쓰임이 가장 많잖아, 그렇지? 자,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 해서 하기에 등의 의미로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등을 수식하는데 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는 위에다 제목 적어. 목적이지, 목적. 자, 얘들 그 주어 뒤에다 동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미면서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돼.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동사 집어넣는 게 나왔는데 얘들아 뭐 그럼 I pushed the button 쓰면 되겠지? Pushed the button to call the waiter. 나는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다. 뭐 이런 거지. 자, 해서 하니는 무슨 용법이냐?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치? 다 한 번씩 답 맞추면서 다시 상기해 보라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쓰냐? 주어 동사가 있고 투부정사 앞에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뭐 우리 슬픈, 기쁜 이런 형용사, 감정의 형용사가 들어가죠. 자, 그럼 밑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We are blah blah to help you. 우리는 너를 돕게 되어서 뭐 기쁘다, happy 넣어. happy 넣고 뭐 glad 기쁘다 이런 거 넣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하는데 하기로 해석이 되는 게 형용사 수식이야. 형용사 수식, 부사정법에.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뒤에 그냥 일반적 형용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 자, 그래서 예문 볼까? 뭐 밑에 뭔가 your story, 네 이야기는 믿기가 어렵다. 여기다 뭐 hard 쓰면 되고, 그치? 그치, hard, 뭐 your story is hard to believe. 아, 믿기 어려워 이런 거 넣으면 돼. 자, 그럼 1번의 예문 볼게. They use robots to make soup. 자, 그들은 로봇을 사용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무슨 용법? 부사용법의 목적. 하기 위해서 목적. 그럼 목적 쓰면 돼, 1번에다 목적.
자, 이번은 I'm sorry to hear the news가 보이는데 아까 쌤이 우리 독해할 때는 sorry가 미안해만 있는 게 아니야. 유감이야. 야, 나는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앞에 얘들아 sorry라는 감정형용사 있잖아. 감정의 원인. 자, 3번. His name is easy to remember. 자, 이 투부정사 앞에 is라는 형용사 있지? 그럼 이런 게 부사정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건 형용사 수식이야. 야, 그의 이름은 기억하기가 쉽다. 이렇게 주면 돼. 자, 이제 88페이지는 아니었구나. 오케이. 자, 89페이지도 어? 89페이지는 했나 보다. 그지?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볼게. 자, A번의 1번은 보기 위해. 자, 알파벳은 A. 2번은 보게 되어. 보기 되어 올게. 그지? 봐서 해도 돼요. 자, B. 3번은 읽기에 또는 읽기가 C. 4번은 들어서 B. 자, B번의 1번은 something to wear. 2번은 time to go. 3번은 two bags to carry. 4번은 country to visit. 5번은 three tests to take. 6번은 a plan to surprise. 자, 7번, 1번은 B, 2번은 C, 3번은 A. 자, 4번은 A, 5번은 C, 6번은 D. 유진아 못 맞췄어? 다시 불러줘. 괜찮아? 자, 92페이지 넘겨봐. 자, D번의 1번은 is easy to sing. 2번은 was happy to win a gold medal. 3번은 have something important to show. 4번은 went to Paris to visit his friend. 5번은 was very heavy to wear. 6번은 knows the best way to teach. 자, 알파벳 2번에 1번은 safe to drive. 2번은 many places to see. 3번은 came to protect the singer. 4번은 happy to come back to Korea. 5번은 enough time to read books. 6번은 went to Africa to build schools. 자, 요렇게가 이제 숙제였고, 얘가 잠깐 이 워크북에서 오답을 확인하고 갈게. 자, 91, 92에서 틀린 거를 다 불러보자. 2번에 4번, 또. 뒤에 3, 오케이. 또. 또 불러봐! 네 중도 바로 불러봐. 또 있어. 다 불러. 삐삐. 2에 6번. 2에 3번. 또. 모르는 거 다 읽어야 돼. 왜 니네는 왜 말이 없냐. 저 그 91쪽에 C번에 4, 5, 6번. 4, 5, 6번. 오케이. 2에 3번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2에 4번이요. 알파벳 2에 4. 8, 92페이지 네. 2에 4번? 네. 알았어. 자, 그럼 우선은 얘들아 91페이지에 C번에 4번을 한번 봐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연결을 하시고 그랬는데 자, 4번에 This book was boring. 뭐야? 아, 이 책은 지루했어. 그랬지. 왜? 뭐가 지루해? To read가 돼야 읽기가 이렇게 돼. 앞에 boring이라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면서 형용사 수식이래. 읽기가 지루했다. 자, 5번은 I'm saving money. 야, 내가 돈을 지금 저축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거든? 맨 끝에 10번 가봐. To buy a bicycle. 왜 저축하냐?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이런 게 목적. 자, 6번에 he stood up. 그는 일어서 있었다. To open the door. 문을 열려고 일어섰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게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정용법의 목적.
자, 뒤로 넘겨서 보자. 자, D번에 3번을 보니까 얘들아 요거 이제 영작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 나는 너에게 보여줄 재밌는 것이 있다 그랬지. 자, 영어에서 주어자는 똑같대. 나는을 쓰는 거야. 그리고 영어는 끝으로 가. 있다를 써줘야 돼. 동사를. 그럼 있다란 단어가 have야. 가지고 있다야. 자, 얘들아 한국말에서 나는 있다 키워. 그리고 있잖아. 얘들아 영어는 이제 봐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100% 그렇진 않지만 순서가 이렇게 올라가. 우리나라 말에 뭐 나는 있다면 나는 주어 썼고 2번이 동사잖아. 그러고 나서 위로 이렇게 3, 4, 5가 이렇게 거의가 올라가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제 니네가 써야 될 게 자, 재미있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 것을 먼저 써야 돼. 것. 일단 여기서 것이 something이야. 근데 우리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 수식이 뒤로 간다 그랬지. 재미있는 아주. 얘들아 근데 여기 뭐 말이 잘못 났대. 니네도 이렇게 났니? 너에게 보여줄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데 그 단어가 important로 나왔니? 잘못 나왔네. 그치? important은 중요한데 이제 책이 잘못됐네요. interes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치? 자, I have something. 나는 가지고 있어. 것을. 어떤 것? 재미있는. 뭐 우리가 아까 interesting. 그 다음에 보여줄인데 보여주려는 단어 없잖아. 보여주다 동사에다 to를 붙이면 to show 이렇게 써주면. 자, 알파벳 2번으로 가볼게. 그 보디가드는 그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 아까처럼 해봐. 그 보디가드가 주어요. 그러면 또 보디가드 써줬지. 왔어를 쓰는 거야. came. 자,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보호하기 위해란 단어가 없잖아. 보호하다 프로텍트에다 to를 붙이면 돼. to protect. 그 가수를 the sing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번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봤네. Are you 입니까? 기쁩니까? happy를 써줘야지. Are you happy? 기뻐요? 돌아와서라는데 돌아와서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to 보정사 붙이면 돼. to come back. 돌아와서 한국에 to Korea. 자, 6번. 그녀는 학교를 짓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어. 자, 주어는 그녀는이야. 동사 갔어 쓰는 거지. went를 쓰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제 아프리카로 그대로 어떻게 써? to 아프리카. 왜 갔어? 학교를 짓기 위해 짓다라는 동사 빌드에다 to만 붙이면 돼. to build schools 이렇게 써줘. 알겠지? 그러니까 영작이 이제 많이 자주 해봐야지 노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보통 그 동사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 돼. 1 끝으로 가 2 그 뒤부터 3, 4, 5 이렇게 거의가 앞으로 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책으로 가서 다시 틀린 것도 확인을 하고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에서 틀린 거 2번, C번, 2번 또 없어? 요것도 이제 영작이 하나인데 잘 봐봐. 나는 입을 만한 멋진 스커트가 없어요. 그러면 자 우선 주어 나는을 썼어. 없어로 써야 돼. 근데 없다라는 게 있다의 반대말인데 있다 가지고 있다 해보니까 그걸 부정을 해야지. Don't have를 써줬지. 그다음 입을 만한 그다음에 스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스커트가 멋진 스커트인데 얘들 멋진이 fancy skirt죠. 걔를 먼저 써줘야 돼. fancy skirt. 입을 만한. 근데 얘들 입을 만한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to만 붙이면 to wear 하면 입을 만한.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뭐야? C번에 4번. 자 C번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할 차례야 그랬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디즈를 보면은 요것도 약간 이제 비인칭은 아니고 이거 가조로 봐줘야 돼. 자, it's my 얘들 턴이 차례야. It's my turn. 내 차례야. 설거지 해야 할 그랬어. 근데 설거지하다가 to the dishes인데 여기다 to만 붙이면 to do the dishes. 설거지 해야 할 이렇게 된다라는 거. to 부정사가 되게 편해. 동사 갖다가 거의 to만 붙이면은 자 어디에도 이제 갖다 붙여줄 수가 있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뒤로 넘어가서 동명사를 배울 거야. 자 124페이지 펴봐. 동명사는 왜 이름이 동명사냐?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야. 얘들아 우리 to 부정사 동명사를 무슨 동사라 그러냐면 준동사라 그래. 준동사. 준동사가 뭐냐면은 동사를 가지고 동사가 아닌 아이처럼 쓰는 게 준동사인데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 준동사에 속해요. 근데 니네 투부정사 용법 세 가지 있었잖아. 뭐뭐 있었어? 명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 근데 동명사는 명사적 문법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투부정사가 더 쓰임이 많은 거야. 걔는 뭐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지만 동명사는 명사적 문법밖에 없어요. 명사적. 자, 동명사 의미를 보기 전에 모양 어떻게 생겼어, 동명사? 옆에다 적어봐.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동명사가 돼. 동사 원형의 ing. 그럼 얘들 봐봐.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를 동명사처럼 해석해. 놀기, 노는 거 이렇게밖에 안 돼. 알겠지? 아까 우리 투부정사는 이렇게 쓰면 얘들아 너무 많아. 노는 것도 되고 놀도 되고 놀기 위해서도 되고 놀기가도 되고 얘는 용법이 너무 많아. 해석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동명사는 명사밖에 없어. 스터디 쓰면 얘는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용법이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동명사 역할을 보면은 우선 동명사는 꼴은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문장에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 역할을 해줘. 예문 한번 볼게요. 우리 투부정사 할때 나왔지. 이슨 먹다란 동사야. 거기다 ing를 붙이 이링이 되면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 근데 투부정사 아까 얘기했지만 해석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먹는 것밖에 없어요. 자, 동명사 명사적 쓰임. 것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에 들어가는 자리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줘. 명사적 문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 주어 자리에서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예문 한번 볼게. Playing chess is his hobby인데 얘들 여기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니? is가 동사야. 그치? 이미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play라는 거는 동사로 못 들어가. 준동사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동명사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돼. 니네 마음대로. To play chess. 근데 동사 원형은 절대 안 돼. 해석하면 체스 두는 것은 그의 취미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들아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가 명사적 문법으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서는 니네 마음대로 아 투부정사 동명사 쓸 수 없고 갈라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He enjoys playing chess가 뭐지? 자, 이 문장에서 동사 누구야? enjoys가 동사, 즐기다. 그러면 뒤에 플레이는 동사 원형 못 들어가.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동사로 못 들어가. 근데 enjoy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는 절대 못 취해. 동명사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주어 자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너희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이런 목적어 자리는 want는 투부정사밖에 안 되고 enjoy는 동명사밖에 안 되고 그걸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는 즐긴다. 체스 두는 것을 이렇게 돼. 자, 그다음 밑에 문 봐. Is a hobby is playing chess인데. 자, 여기 문장 동사 is란 말이야. 그럼 동사 하나밖에 못 들어가서 뒤에 playing은 play로는 죽었다께나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돼. 그의 취미는 이다. 체스 두다 이렇게 돼 버려. 동사 두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playing으로 바꾸는 거. 얘들아 이거 to play로 바꿔도 돼요? 목적어만 안 돼. 그의 취미는 체스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밑에 다시 한번 정리했어. 자, 주어 자리에다 동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문 보자. 자, riding a roller coaster is scary인데 일단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왜냐면은 자, 여기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니네가. 누가 동사야? is가 동사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riding은 riding이나 to ride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이 ride가 동사로 들어가 줘야 돼. 명령문. 알겠지? 왜냐 문장이라는 거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 찾아보란 이유가 동사가 있으면 얘는 동명사 투부정사고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이 라이딩에 라이드로 들어가줘야 돼. 타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무섭다 이렇게 되겠지. 얘 투라이드로 써도 돼요. 자, making movies is not easy. is not이라는 동사 보이지? 그러면 앞에 making은 making이나 to make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is가 나왔어. 근데 앞에가 movies가 보여. 거기다 동사수를 맞추면 안 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꼭 기억하고. 자, 이제 목적어 역할에다 별표 쳐봐. 우리 앞에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외웠어. 기억나? want to, hope to, plan to, promise to, decide to, agree to, run to.
그치? 이거는 구별해서 외워야 돼. 자, 목적어 자리에서 얘들아 봐봐. enjoy, 즐기다. 이제 선생님 이제 쭉 의미 부를 테니까 모르는 거 적어야 돼. 자, mind가 꺼리다라는 동사. 싫어하다, 꺼리다가 mind예요. 자, finish, 끝내다. give up, 포기하다. 자, keep은 계속하다. quit은 그만두다요. 얘들아 여기 되게 조금 나와있어. 조금만 더 적어봐. practice 같은 거. 자, 이미지. 상상하다예요. 우리 practice 연습하다지. 자, 뭐 요 두 개만 더 적어놔. 우선 많이 나오는 거. 요 동사 뒤에는 투어 정사가 절대 못 들어가고 이 동사들은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밖에 안 취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별해서 외워줘야 돼. 이제. 근데 보통 막 무작정 외우지 말고 얘들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뭐 꺼리고 싫어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런 아이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뭐 투어 정사는 앞으로 뭘 하기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막 이런 의미를 가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들아, 전치사 목적어에다 별을 크게 그려. 동명사가 비교적 간단하게 명사적 용법밖에 없지만 전치사 뒤에서는 동사는 전부 동명사로 들어가. 근데 얘는 이제 전치사라는 아이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 in, above, for 이런 아이가 전치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on 있잖아, on 어디 위에 그것도 전치사고 with도 전치사고 뭐 우리의 without 그치? 뭐 이런 거 under 이런 거 다 전치사야. 그 요런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온다. 그 동사는 전부 동명사꼴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동명사가 비교적 쉽지만 아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제. 자 그럼 동명사가 한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for me가 보이는데 이제 opening이라는 아이가 동명사인데 앞에 문장 동사가 mind야. 그럼 mind 뒤에 동명사밖에 뭐다? 아까 선생님 마인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읽어봐. 꺼리다 싫어하다. 얘들아 이게 뭐라고 물어보냐?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싫은 이 표현이야. 말 되게 웃기지? 근데 일단 이 말이 굉장히 극중치 표현이야. 너 나를 위해서 문 좀 열어주겠니? 그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너 문 열어주는 게 좀 꺼려?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마인드 뒤엔 동명사밖에 안 돼. 자 밑에 보니까 thank you for listening 보이지? 어, 왜 동명사가 되니? 앞에 for에다 동그라미 쳐. for이 뭔데?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는 다 동명사야. 자 뭐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어 역할이라는 거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을 거야. 비동사 뒤에 그치? 자 예문 보자. her good habit is getting up early가 보이지? 자 여기 문장 동사가 is야. 동사가 있기 때문에 get은 동사 원형으로 못 들어가. to get을 써도 돼. 목적어 자리만 아니면 to 부정사 동명사 마음대로 써도 돼. 그녀의 좋은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업그레이드 가볼게. 동명사를 부정할 거야. 동명사 앞에다 not부터 to 부정사 to까지. 우리 to 부정사도 부정은 not였잖아. 동명사는 not 동명사야. 예문 한번 볼게요. 자, we are sorry for not coming earlier인데 어, 근데 왜 coming이야 여기서? 나한테 좀 얘기해봐. 왜 동명사 됐어? 앞에 전치사 꼴이잖아. 이제 근데 거기다 또 부정을 할 거거든? 동명사 앞에 낫을 붙이면 해석해봐. 아, 죄송합니다.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자, 그럼 동명사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자,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게 동명사고 자, 모양은 동사 원형의 ing를 붙여. 비교적 명사정법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까처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문장에 동사가 있어. 그 동사가 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동명사를 쓰는데 목적어 자리는 니네가 꼭 외워야 돼. enjoy, mind, finish 이런 동사.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고 나서 10시간 줄게. 여기 뒤에는 동명사밖에 못 오고. 동명사 하나 중요한 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100% 동명사 들어가줘야 돼. 동명사 부정은 not 동명사야. 동명사 not이 아니고 not 동명사야. 자, 그러면 지금 빨리 목적어를 취하는 동명사 얘기 다 외워지. 나와 있는.
자, 대충 외웠으면 125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몇 개만 확인해 볼게. 얘들아, A번 한번 문제 봐봐. 자, 지금 이제 준 A번에 2번에 문제에 become이란 동사를 줬는데 he gave up하고 얘들아, gave up이 문장 동사로 있잖아. 그치? 그는 포기했다. 그럼 become도 동사인데 얘 원형으로 못 들어가. 근데 아까 give up은 뒤에 오는 동사 모양을 어떻게 바꿨거든? give up. 동명사 돼야지. give up, becoming. 그럼 이를 떼고 ing 붙여줘야 돼. 그치? 그래야 그는 자 무용수가 되는 것을 보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A번에 3번 봐봐. build란 동사를 줬는데 얘들아 그 build 집어넣는 앞에 in이란 전치사가 보이고 지금 build를 어떻게 바꿔야 돼? building으로 바꿔야지. 전치사 뒤엔 동명사밖에 안 돼. 그치? building으로 바꿔줘야지. 자 너희 이제 이 영작이 어려우니까는 C번에 4번을 설명 같이 해줄게.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라는 말을 할 건데 여기 한국말에서 주어 찾아봐. 한국말에서 주어 찾아봐. 니네가 대답을 하자. 아마 지금 한 우리 다섯 명 중에 한 몇 명은 아 행성을이 주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뭐가 주어야? 행성을은 목적어야. 누구야? 얘들아 거이자 은는 이가 붙어 있는 게 주어야.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게 발견하는 것이 주어요. 발견하는 것이 알겠어? 근데 발견하다가 동사 find 보이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바꿔요? 주어 자리 나오려면 find to 써도 되는데 여기 동명사니까 그냥 finding a planet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목표 이다 이다라는 동사 비동사잖아. 비동사가 이다잖아. 그치? is 쓰면 되지. 은는 이가가 주어야 알겠지? 을르는 목적어고. 자, D번에 3번 문제 한번 봐봐. 자, eat healthy food is important인데 얘들아 여기 it도 동사고 is도 동사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안 되지. it을 어떻게 바꿀까? it으로 바꾸든지. 근데 여기 이제 to it을 바꿔야 돼. 동명사 파트인데 it으로 바꿔주자. 그치? D번에 4번은 쿡 어떻게 바꿔야 돼? 쿡 앞에 누구 보여? 전치사 보이지? 동명사밖에 안 되면 쿠킹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기 120포에 몇 개 나랑 한 거 빼놓고 나머지를 지금 빨리 풀어봐.
자, 다 했으면은 답을 맞춰볼게. 125페이지 A번에 1번은 using. 2번 아까 했고, 자, 3번은 drawing. ing만 붙이면 되고, 4번도 이제 building 아까 했지. 자, B번에 1번은 C야. 이제 전치사의 목적 앞에 애시 있단 말이야. 2번은 A. 3번은 D. 4번은 B. 자, C번은 인조 이즈다 애들 S 붙여줘야 돼. 현재형이고 3인칭 단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trying, ing 붙이면 돼. 자, 2번은 is making a plan. 3번은 kept waiting for. 4번은 아까 같이 했고. 자, D번의 1번은 protecting이 돼야지. To protect나. 근데 여기 동명사니까 protecting 쓸게요. 그리고 뒤에는 동명사. mind ing잖아. 2번 틀렸지. 투부정사 아니라 클로징이 돼야 돼. 자, 옆에는 동명사. 3번은 아까 했어요. eating 동명사, 4번은 cooking 동명사 이렇게 돼야 돼. 자, 숙제를 보자. 다음 주 월요일에 쉬니까 숙제가 조금 많긴 해. 그치? 여기 동명사 파트 끝내서 오면 돼. 투부정사. 자, 적어 놨거든. 126에서 131. 내가 여기다 단톡방에 올려 줄게.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안 오는 거야. 알겠지? 뭐 내가 뭐또 이런 걸 굳이 안올거 뻔히 아는데. 일단 하여튼 금요일날 저기 오면 돼. 수고했어. 나 이제 가도 돼. 안녕. 아, 안녕.